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도 서상영 팀장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뉴욕장이 사흘째 내리기는 했어요. 근데 간밤에는 또쭉 올려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낙폭이 양호한 거의 줄었어요. 네. 네. 어떤 이슈 속에 시장이 움직였던 거지? 유럽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난리가 아닌 것 같던데.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1%에서 1.5% 정도 하락 출발을 했었어요. 이게 두 가지 요인. 첫 번째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유럽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하루 이거 보면 5만 명 정도 되나요? 6만 명까지 올라갔고요. 이렇게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4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시장이 뭐 4월 중순에 고점을 찍을 거다라고 그 하는 소식들이 연구 기관 이때만 해도 경제 재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3월 초중반 그다음에 4월 달 정도부터 시장이 반등을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경제 봉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기반에서 올라왔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경제 봉쇄를 이제 경제 재개를 좀 더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충격을 받지 않았던 요인은 이때 경제 봉쇄를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왔었고요. 이때 또 계속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좀 내려오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좀 더 그리고 그렇죠. 또 확산이 될 것이라는 소식들이 좀 나와요.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이제 골방에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절 독감도 또 같이 오니까 이게 그렇죠. 아마 저기 그 섞여 있으면은 판단 내리기도 좀 어렵고 그래도 이제 보면 이제 대신에 이제 사망률은 이렇게 떨어져요. 사망자 숫자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 타임렉이 좀 있는 거죠. 네네. 그게 좀 있고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이제 돌아가신 거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또 올라가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검사 하나 가지고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제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 2% 넘게 급락을 했어요. 네. 그 요인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들 영국 같은 경우라든지 뭐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하루 300명 정도까지 줄었다가 지금 뭐 5,000명, 6,000명씩 네. 증가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거의 지난번 이제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1차 확산할 때 잘 못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저기 그 이제 방역 시스템을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그 아마 그래서 잘 관리가 되는 걸로 봤었는데 우리나라를 따라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막 국뽕의 아침부터 취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걔네들이 이제 또 봉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프랑스도 봉쇄를 하고 근데 전체 봉쇄는 못 하고요. 주요 도시만 핀셋 봉쇄를 네. 하고 주요 업종에 대해서 이제 봉쇄. 우리나라처럼 이제 코로나 1단계, 2단계, 뭐 3단계 1이 넘어가듯이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경제 지표 그다음에 경기 회복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최근 들어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지난 3분기의 주 그 상승률을 좀 살펴보면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이 11%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야 이제 8월 달에 주식 옵션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던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대부분의 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이슈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보합 근처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효과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경제 봉쇄가 혹시나 대선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 이게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넘게 하라고 했었죠. 그 저 민주당 대선 캠프 쪽에도 지금 확진자 해리스 쪽에 이제 두 명이 됐었는데 뭐 다들 검사했는데 나머지는 다 음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조금 더 불안할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관심이 있는 것들, 부양책. 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갔다가 밀리다가 문희신이 그 얘기를 합니다. 뭐 대선 전까지는 뭐 타결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 코로나 검사 비용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한다. 이게 하나둘씩 마찰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좁혀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나를 내가 이제 문희신한테 1조 8천억 달러 이상의 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뭐 지시했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합니다. 지시만 하면 뭐예요?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근데 이제 그 민주당만큼의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대선 이제 앞두고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든지 해야 돼요. 네.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은 그런 적 있잖아요. 본인의 부고를 제외하고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신문에 많이 노출되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막 그러고 올라 반등을 막 이제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럽장 끝나고 나서 이제 라가르드가 한마디 합니다. 지금 현재 IMF 그 은행 그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있는 도중에 라가르드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뭐 경제 봉쇄가 진행이 되고 경기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선제적인 금리 가이던스 발표라든지 뭐 구체적인 뭐 국채 매입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더 줄여나가기 시작하죠. 가다가 여기서 이제 또 IMF 총재가 내가 보니까 미국의 이제 그 부양책 그거 지금 거의 뭐 필연적으로 이제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언제 하면.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필연적으로 하긴 할 거예요. 하는데 대선 전에 할 것이냐 대선 후에 할 것이냐 그게 문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슈하고 그다음에 고용. 네. 고용이야 어차피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가 계속 아까 그렇죠. 봤듯이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고용은 고용 회복 자체는 그 숫자도 90만 명대? 네네 90만 명 근처까지 올라왔죠.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쉽지가 않죠. 아 그 전에 보면 뭐 몇백만 명도 있었는데 그거야 이제 초반인 거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최근에 한 20만 나온 것도 명. 한 80만 명대를 쭉 저기 그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80만 명대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 실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 줄질 않은 이게 20만 명 미만으로 가야 그 고용이 이제 증가하는 거. 그거는 경기가 정상적일 때 20만 명대고. 그렇죠. 아무튼 네.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기대 심리에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특이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좀 많이 밀렸지만 알파벳, 아마존 같은 경우 뭐 2에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요 이벤트가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독점금지법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아마존에 대해서도 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얘네들의 흐름 자체가 장중 흐름은 계속적으로 밀리다가 장 후반에 거의 막판에 대해서 쫙 끌어올라갑니다.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한때 상승하기까지 상승도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거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런 소매 유통업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장 후반에 더 올라갔던 것들은 그동안 최근 들어서 하락을 좀 이어왔었던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좀 더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최근 뭐 한 3일 연속 빠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MSCI 그 한국지수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뭐 상승 출발할 것으로는 예상되고는 있어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코로나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경기 회복 자체가 지연되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부담을 갖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 지수의 상승폭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장 시작 이후에 지수의 방향성 자체는 외국인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반등을 좀 했더라고요. 달러가 0.15% 정도 강세를 좀 보였는데 네. 그 요인은 그거였어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것들도 있지만 이거보다도 저쪽에서요. 파운드하고 유로화가 급락한 것 아무래도 따라. 경제 봉쇄하고 하면은 네. 그것도 좀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파운드화가 좀 강세폭이 컸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 이유는 뭐였냐면 브렉시트와 관련돼서 네네. 우리 협상 잘 되고 있어라고 하면서 파운드화가 1% 달러 대비 1% 가까이 강세를 보였다가 어제는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역 협상 EU하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 마찰이 또 부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사 나오고 좋을 줄 걸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좋중 올중 막 아이고 내가 진짜 예, 막 그랬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 보인 거와 관련된 달러 강세 보인 거와 관련돼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목할 게 이제 주가 지수가 낙폭을 축소했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 또한 하락을 하다가 네. 낙폭을 축소하면서 0.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 요인은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수요 둔화 때문에 이제 일단은 하락 출발했다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승을 장중에 또 상승을 하기도 하는 등 뭐 전반적으로 낙폭 줄어나갔던 요인은 그 주간 원유 재고 이게 예상을 좀 크게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물론 이제 그것 자체는 그 전날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미국 석유협회에서 발표한 거는 500만 배럴 정도가 더 감소했었는데 그보다는 좀 줄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제유라든지 뭐 가솔린 이런 것들도 크게 이제 감소를 한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낙폭을 축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고용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하다가 네. 상승 전환에 성공했던 거는 지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양책에 대한 기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안전자산 손실률이 되게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자산 쪽으로 금융시장이 좀 변화했던 게 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래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실적 시즌인데 특별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실적 발표라든지 종목 움직임이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별로 뭐 중요한 기업들은 발표는 없었고요. 웰그룸부치라고 이제 약국 체인점 워낙에 이제 걔네들은 뭐 그쪽 같은 경우 실적이 되게 좋겠죠. 당연하게 뭐 병원 가는 게 뭐 걔네들은 기둥뿌리를 버려 아프면 바카스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웰그룸부치가 잘 나오면서 이제 걔네가 좀 5% 가까이 상승을 했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찰스스왑 그러니까 증권사인데 이제 걔네들도 뭐 크레딧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그렇죠. 예, 예. 매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금융 섹터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강세를 좀 네.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네. 강세를 좀 보였지만 웰스파고만 좀 빠졌고요. 그러네요. 웰스파고에 좀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반발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 반전은 못 시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